또 오시면 여기 뭐 관령이다 보니까 시설면에서 이런 건 잘 돼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제 있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송어 낚시 지금 이제 오픈했고요. 좌석편에 좌석이 이제 송어 하시는 데인데 아직 실력이 안 들어오셨네.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여기 1번 여기 1인자대 2인자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동쪽 1-1 2인실 여기가 이제 주로 제가 낚시하는 곳이고 여기 이제 물려면 이렇게 딱 햇살 비춰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남방시도 되어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밥 바닥낚시하기에는 체력이 가지고 불텐 낚시 저는 불텐 낚시 하나 불텐 낚시는 이제 이 먹으려고요 이 비중이 제일 무거운 맛이에요 불텐 중에 그래서 오늘 불텐 또 오늘 사용한 우어 낚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도관형에서 왔던 낚시 불텐 괜찮아요 이거 커버를 일단 할게요 그냥 할것 같으시죠? 뭐 하게 되면 다시 재밌게 되니까 이거 좀 그래 바닥 한 컵만 놓고 신나는 거 같아요 신나게 빼 목소리 안 들린다고요? 낚시 오면서 목소리가 좀 작아져요. 왜냐하면 여기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볼륨을 조금 올려서 내가 볼륨을 올릴게요. 자, 안 들리신다니까? 네. 어? 끝까지 올렸는데? 너무 세 거. 이거로 더 있습니다. 우리 상의 생각보다 가보자. 붕어는 푸미님 추천 감사합니다. 아우 푸미님 어서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추천. 자, 일단 뭐 현장 도착했고요. 밥. 제가 항상 사용하는 밥. 이모 글루텐. 우리 시계 보면 확실히 고모보다는 이모가 좋습니다. 이모가 참 부드럽죠 우리가 보면. 예, 저 이모 글루텐 되게 좋아요. 이모 글루텐밖에 사용 안 해요. 이게 우리 바닥 낚시하는데 최적화 되는 가격이라고 보면 제가 쓰는 것 중에서 비중도 제일 무겁고 뭐 노지 가서든 떡붕어든 뭐 토종붕어든 양어장 붕어든요. 제가 잘 먹더라고요. 그리고 집어도 잘 되더라고요. 바라봐. 자, 그럼 일단 수동자랑 쉬는 동안 다시 도착했습니다. 히트. 자,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자, 자 나오죠. 자, 이렇게 단말 먼지주로 자, 일단 별풍선 여기에 한 마리 있습니다. 어우 좋아 이렇게 벌써 빨리 잡으면 안 되는데 오늘 뭐 잠깐만요 끝에 낚시를 했어요 어우 시야 좋아요 네 보셨죠? 백돌이어입니다 오 괜찮아 미는도 없어요 지금 미는도 없고 끝에 없고 이제 한 나머지 별풍선 보시자마자 생각이 10개 해주시는 바람에 일단 미션 성공을 했는데 이들이 커요 찍으면 안 맞추나요? 알지 맞추죠. 독사조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예솔치솔 파라솔 마데카솔 도레미파솔. 아 별풍선 또 우리 500개 같은 거 50개로. 어. 야 히트. 야 뭐 그냥. 50개 쏴주니까 또 바로 또 잡아버리네. 야 10개 쏴주면 또 하나 더 잡아. 야 뭐 좋은 거야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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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오 공기네. 오 나오네. 들어와 이리 참. 우리 인수야 들어와.
꺼냈어요. 그냥 뭐냐 왜 이러 성호야. 아 씨 왜 성호야. 지금 아니야 이거? 성호야. 야 성호야. 성호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성호야. 이런 성호 그려라 여기서.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되냐. 유심 성호가 해. 애기도 뭐 성호 뭐 할 거 없이 다 나오네. 성호가 나온다. 아 집에서. 안돼. 야 성호. 성호 씨가 이거. 와 씨. 야 성호. 성호 잡아야 돼. 성호 잡아야 돼. 에이. 야. 형 씨 저 성호. 얘 잡으면 레전드다. 레전드다. 딱밤에. 성호. 아 미치겠다. 루어로도 안 나오는 성호가. 대만도. 아, 진짜 성호. 아, 이거 진짜 너무 좋다. 진짜 성호니까요. 아, 이거 성호 말씀 안 되네. 에이, 다가오잖아. 떨어져. 이거 보고 자고 다니는 거래. 아씨. 아, 이거 진짜. 송아 사이즈 보세요. 아 씨 이거 한 40도 넘어. 아 일단 송아 한 마리. 어우 씨 빨고 들어가. 이거 분명 송아 같아 이거. 붕어가 깊이 빨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아우 또 송아가 봐 이거. 아우 씨. 나 진짜 잡아줘. 어 뭐야. 주웠다 한 마리. 한 마리 주웠어. 야. 뭐가 나 눈썹 내냐. 어우 와. 아주 좋아. 딱 좋아. 매. 아니 언제 얼마 안 됐어요. 누구신 거야? 자, 우리 여기 다시 때, 자, 보여줄게요. 아따, 한번 보자. 자, 일단, 자, 히트. 아, 옷이 바늘이 딱 눈에 딱 달리네. 자, 어우, 다 좋아. 아. 자, 완성됐습니다. 이 길이라고. 야, 참 진짜. 이 길이야? 어, 길이야. 역시 이 목적입니다. 오케이, 좋다고요. 자, 보십시오. 자, 완성됐습니다. 자, 넘버에. 송호입니다. 야, 여러분 보이시죠? 야, 오, 저런 걸 보세요. 휙휙휙 한다. 와, 힘들다. 아, 프로님 같습니다. 예, 한 마리 어떻게 잡았습니다. 송호네. 정하겠습니다. 나 병원에 갈등 보기는 병원에 있는 거. 손맛 튀기네. 병원 소리가 튀긴 가면서 아이고 바람 튀긴다. 자세 챙기 저기 가면 아프나. 소가 있지. 소가 볼게요. 아니면 그 금방 사슬 붙은데 그 밑에 외반을 달아도 되죠. 또 소가다 소가. 힘을 보니까 소가 같은데. 병원에 야. 우와 미션 성공! 오 설마 우와 설마 오 좋아 우와 용기라고 우와 설마 좋다 용기를 넣어라 우와 히트 야 좋다 한번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이거 드릴게요 미션 성공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야 축하합니다 야 사이즈 좋다 좋죠 와 좋다 미션 성공 자, 그럼 미션 성공했습니다. 올라온다. 맞다. 영국. 아, 한 마리 또 잡았어요, 미씨. 아. 아, 여기 영국이네, 형님. 여보세요? 영국 같아요. 영국, 양주. 예. 응. 술에 할 수 있는 적었고요.
여기 계속 지금 뭐 형이 저기는 왔어 지금 왔어 지금 와서 지금 여기 우리 형이 낚시해요? 네, 여기 22일 날 12월 예예 예. 그날 여기 송어 축제하거든요 직전 송어 예 이것도 없어 한번 먹어. 야. 어, 좋네. 아, 저 마팔 잡아. 나 왜 안 나오냐고. 한 마리째. 이거 그냥 잡았죠. 한 마리. 이거 뭐 많이 많이 줘. 어. 이거 왜 나는 안 물어주냐고. 아, 이게 쓰는 자리 좀. 이거 두 마리째. 야, 그거 좋네. 갑자기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. 잠깐만요. 이게 보여주지. 이제 별로까지 너무 잘 나오네. 와우, 이거 야, 씨.
지금 떡밥도 어저께 저녁에 개놨는데 떡밥도 얼어갖고 보세요. 아 이제 떨었다. 조금 햇살 입으세요. 얼었어요. 떡밥 소리 들리시죠? 얼었어요. 아 옛날에 녹여서 쓰면 돼요. 성공했지, 성공. 아니 뭐 어디다 지금? 자 히트 이렇게 자 보여준다 했죠.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게 파도 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. 오, 요거 보면 그 다음에 다시 하고 싶지요, 그죠? 아주 그냥 죽여줘요. 아, 자, 한번 나왔습니다. 미션. 이거 뭐니? 미션 성공. 미션 성공. 좋죠. 누구나 좀 생각 없죠. 미션 성공. 조금 잘하시지 않나요? 근데, 예. 일단 뭐, 별공사 받았으니까, 우리 또 열리하는 거고요. 자, 오란 풍 와봐요. 자, 우리 조교님한테 인사 가거라. 자, 조교님, 안녕하세요. 별공사 하나 탁.
그건 아니야. 오, 라이카. 대박이다. 그냥 바로 내가 말하는 거잖아. 그냥 바로 내가 쓰는 거잖아. 그리고 내가 가져가서 그냥 쭉 쓰면서 오는 거야. 내가 벌써 쓰는 거 봐줬잖아. 맞아. 이런 거야. 이런 거가 다 해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가면 다 뜯어. 그냥 벌써 다 뜯어. 그러면 어디 할게. 뜯어. 이렇게 하잖아. 응. 이거 왜 안 감기냐? 그거는 안 감기는 거야. 드래그 풀어나지 않아. 감길 건데? 펌핑해, 펌핑. 어우, 잡네. 나 이런 사람이야. 2018년 12월 오늘 2일인데요. 한 3박 4일 정도 이곳 그 양주시에 위치한 영국낚시터에서 모든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과 함께 즐거운 낚시 함께 했고요. 춥다고 집에서 추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가까운 낚시터 오셔서 즐거운 손맛과 찜막 그리고 또 우리 즐거운 낚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낚시사랑, 가족사랑, 자연사랑의 심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갑시다. 지금 갑시다. 자, 가자. 가자. 자, 안녕. 안녕.